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떡떡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즈의 세린입니다. 여러분 뭔가 제 옆이 허전하지 않나요? 저의 첫 약간 메인 영상인데 혼자 찍는 그런 영상인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니트 전공자인 세린이 기본 니트들 중에서 퀄 좋고 디자인 좋은 니트들을 데려왔습니다.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니티드의 세컨라인 브랜드인 오비지에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라이오셀 모크넥 니트로 가격은 세일가 59,8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라이오셀 40, 램줄 35, 나일론 25%였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데려왔습니다. 자, 이름에서부터 라이오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라이오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라이오셀은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즈로 만든 신소재 섬유라고 합니다. 촉감이 일단 너무 좋아요. 게다가 면보다 뛰어난 흡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내구성 또한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세탁과 관리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착용감이 매우 좋다고 하네요. 이 제품 터치감이요. 제가 만져봤는데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퍽퍽하기도 하고 매트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엄청 그렇다고 해서 까슬까슬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충분히 입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 이 제품 제가 왜 데려왔냐면요. 얘가 함유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뭔가 가격 대비 괜찮은 함유량인 것 같고, 게다가 이 네크라인이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목이 짧으신 분들이 입었을 때 괜찮은 약간 뭔가 목플라인 듯 아닌 듯한 적당한 그런 높이감의 네크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는 이 네크라인 디테일이요. 얇고 촘촘한 립으로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이 네크라인이 늘어날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다들 아시잖아요. 니트 많이 입으면 이게 다 늘어나가지고 되게 없어 보이는 거, 요거는 그게 조금 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이 전반적으로 막 엄청 얇다든지 또 너무 두껍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입었을 때요, 조금 이거는 많이 아쉬웠어요. 이 어깨 이음새 부분이 서요. 그게 좀 굉장히 밉습니다. 이 어깨 라인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서버리면은 뭐야, 안 예쁘잖아.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아쉽고요. 스팀으로 좀 이렇게 열감을 줘가지고 눌리게 하면은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아쉽다. 아쉬워. 하지만 다른 디테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몸판은 1x1 립으로 짜여져 있고요. 소매 부분과 밑단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짱짱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니트입니다. 전체적인 핏감은 세미 오버핏인데요. 정 사이즈로 입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솔직히 엄청 마르신 분들이나 체격이 있으신 분들에게 다 추천을 드리지만 어깨핏이 그지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Stalkers. 자, 두 번째 제품은 비슬로우 스탠다드에서 데려왔는데요. 이름은 세기더그 니트로 가격은 세일가 62,3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아크릴 50, 나일론 24, 울 21, 알파카 5%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데려온 이유가 아크릴 함유량이 50%나 돼요. 근데 그래도 알파카 5% 조금이긴 하지만 알파카랑 울 함유량이 나쁘지 않아서 데려온 제품이거든요. 이 5% 섞인 알파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알파카는 곱슬거리고 뻣뻣한 양털에 비해서 가늘고 고다가지고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가벼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보온성이 뛰어나서 겨울용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호달달달하다는 거. 근데 요새
제품은 어차피 5%밖에 안 섞여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특징도 사실 그렇게 잘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알파카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원단감을 보면요, 모헤어스러운 좀 털털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털날림이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털이 이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좀 눌려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이 말이죠, 털털털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까슬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텍스처가 있는 그런 원단감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데려온 이유가 약간 거기에서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 제품 니트가 조금 얼기설기 짜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질감도 굉장히 얇고 비침이 꽤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뭐 물론 안에 이너를 입어도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너를 입으면은 쬐끔 부해 보이는 그런 감이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많이 까슬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아싸리 이너를 안 입고 그냥 단독으로 입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입으면 약간적으로 좀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나요. 그리고 이런 얇은 제품들은 말이죠, 오버로크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은 아까 그 전 제품처럼 이게 막 어깨 수고 막 안 이쁘거든요. 근데 이 제품 센스 있게 사시봉대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니트는 사실 남녀 구분 없이 이게 다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다 그 예쁜 좀 그 슬림한 그런 핏감을 많이 나타내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디테일을 살펴보면요, 네크, 소매, 그리고 밑단 립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털털털함 때문에 이 립 처리가 조금 가려져서 보여요. 그래서 뭔가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구매하실 때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나 마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니트입니다. 스타걸즈. 세 번째 제품은 니틀리 제품으로 이름은 베이지 칼라 스웨터입니다. 가격은 세일가 81,9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메리노울 30, 라쿤 30, 나일론 40%였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라쿤의 특징! 라쿤 실은 뭐 코트류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니팅 소재로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요, 보온성도 좋고 착용감도 좋은데다가 가볍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말이죠, 얘도 뭔가 살짝 그 잔털스러운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털털털털 있는데 이게 메리노울이랑 라쿤이 섞여가지고 그런지 완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털감 덕분에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제품 두께감은요 좀 얇은 편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완전 이너형으로 입어야 되는 그런 게 엄청 얇은 그런 두께감은 아니고 약간 봄철 즈음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두께감입니다. 이 아이 소매 부분과 밑단 부분은 립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마무리 또한 사시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핏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하이라이트가 이 귀여운 컬러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컬러를 살짝 들춰보면요, 몸판 부분과 컬러가 이어지는 부분이 리플 테크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짱짱하고 견고하다는 거. 제가 이 제품을 데려온 이유가 말이죠, 이 커여운 컬러에다가 이렇게 여리여리 약간 좀 이렇게 연하남이라든지 좀 이게 여성분들이 입으시기도 좋을 것 같고 이 컬러감도 따뜻한 베이지 컬러감이라서 이게 좀 두루두루 입으시기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데려와 봤습니다. 스타걸즈.
자, 드디어 마지막 제품입니다. 에스파이벗에서 데려왔는데요. 이름은 캐시미어 블렌드 코쿤 스웨터로 가격은 세일가 119,2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메리노울 60, 나일론 35, 캐시미어 5%였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제품 말이죠. 제가 데려온 제품들 가운데서 가장 비쌌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비싼 게 비싼 값을 합니다. 이게 오늘 저의 강력 추천템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밀도가 높고 두툼한 편이에요. 게다가 메리노울이 60%나 섞여가지고 겁나 부드럽습니다. 터치가 너무 황홀해. 이렇게 빡! 약간 이렇게 되는. 자, 이 제품 디테일을 보시면요. 네크라인 부분은 립 처리로 조금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 부분과 밑단은 립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깔끔하게 커팅이 된 그런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 역시 40봉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자, 이 제품 핏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얘는 좀 오버사이즈 핏이에요. 근데 팔 길이가 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손등이 조금 많이 가려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남성분들이 이 제품 입었을 때 뭔가 조금 묵직하고 뭔가 무게감 있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제품이 마르신 분들한테는 완전 비추입니다. 저희 모델 오번스 있잖아요. 굉장히 체구가 작고 여리여리하잖아요. 오번스가 입었더니 약간 이렇게 애가 아빠 옷 입은 것처럼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집자, 좀 덩치가 있는 구집자가 입었을 때 완전 완벽한 핏, 너무 예뻤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이요, 터치감이 진짜 진짜 부드러워서요, 맨살에 입어도 까슬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이 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스타커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뭔가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괜찮았었던 그런 니트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또 마침 시즌 오프 세일이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니트 맛집에서 데려온 이 아이들도 여러분 한번 맛보시는 거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는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 오늘은 짧아서 어색했다.